저 박진영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. 유미의 세포전하고 악마판사 등에서 이제 좀 보여주셨던 이미지하고 지금 이제 스틸 이미지하고도 보면 좀 파격적으로 비주얼도 많이 변신을 하셨는데 그 소감하고 그렇게 좀 그런 이미지 변신을 감행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그 전 작품이랑은 일단 장르 자체가 좀 달라서 또 비주얼적으로 캐릭터가 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저는 대본대로 갔던 것 같아요. 뭔가 머리가 짧아지는 것도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캐릭터가 이렇게 놓여진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캐릭터에 그냥 맞추다 보니까 분장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좀 계속 바뀌었던 것 같고 뭔가 이미지 변신을 막 하려고 막 이 작품을 골랐다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캐릭터를 내가 지금 아니면 못해 볼 것 같은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지금 아니면 또 미래에는 또 못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고 싶고 해볼 수 있다는 느낌이 그냥 가슴에 탁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. 꼭 해야 한다. 좋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에서 왼쪽. 기자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동아닷컴 정희한 기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박진영 씨께 질문인데요. 앞선 질문에서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 이미지 변신 때문에 선택했다고 안 하셨지만 또 그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들한테는 좀 굉장히 변신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변신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좀 그 여운이 남아있는 그 예비 시청자 예비 관객들에게 완충제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맞아요.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완전 파격 변신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?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빨리 개봉할 줄 잘 몰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될지 몰랐는데 예, 아마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유미의 세포2를 이렇게 잘 봐주신 시청자분들, 관객분들은 좀 낯설고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2에서 저의 캐릭터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하는 캐릭터로서 봐주시면 아마도 또 작품에 또 몰입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미지가 다를 때 느껴지는 또 재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재미들을 또 느껴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배우로서 또 다른 옷을 입은 예, 우리 박진영 씨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답이었고 유바비도 한쪽 마음속에 있고 예, 이번에 1호와 월호도 한쪽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